어제 오전 불이 난 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공장의 내부 사진입니다. 리튬 건전지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 곧바로 불길이 치솟자 공장에 있던 근로자들이 소화기를 들고 와 자체 진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연쇄 폭발로 이어졌고 건물은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2층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견된 이유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을 끄려다 대피 시간을 놓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들이 소화기를 사용해서 자체적으로 진화를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당시에 작업했던 근로자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일용직이 대부분이어서 건물 구조를 잘 몰라서 대피로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한쪽으로 몰리면서 대피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유독가스가 인명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이 됐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리튬전지는 목재와 비교해 유독가스가 수백 배 이상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불산, 벤젠, 아크롤레인, 톨루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피를 하려고 했더라도 유독가스 때문에 몸이 움직이지 않아 대피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정경유입니다.